효인봉 교수님한테 마이크를 넘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2012년부터 우리 학교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면면들을 보니까 올해 신입생들 중에서 가장 많은 스타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아티스트들이 되시고요. 이 캠퍼스에서 여러분들 꿈과 낭만과 모든 소망을 마음껏 펼치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성진 교수님, 이번에는요, MC가 아니라 우리 모델 학생들과 연기 공연 학생들한테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모델 전공이 저기 앉아있는 것 같아요. 멀리서 봐도 나 알 것 같지. 근데 계속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것 같은데. 박수 말고 아까 저기 어디서 우와 하고 봤잖아요, 그죠? 자,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모델 학생들 준비됐나요? 네. 네. 이렇게 작아본 것 같아. 준비됐나요? 네.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파도 하나 둘 셋. 되게 정적이고 나서는 거 싫어하고 목소리 들려주는 거 싫어하는 그죠? 그런 직업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예, 그런 포스를 가지고 어두컴히 앉아만 있어서 아까부터 저기가 우리 애들이구나 했어요. 네, 아무튼 반갑고요. 좀 이따 또 따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겠지만 드디어 우리 막 단톡방에서 얘기했잖아. 드디어 오늘 만난다. 오케이, 드디어 오늘 만났어요. 반가워요. 앞으로 잘해봅시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용 교수님께 드디어 마이크가 왔습니다. 마이크가 잘 어울리는 여자 우리 윤병민 교수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EBS 아나운서이자 여러분 방송 MC 쇼호스트 전공을 지도하고 윤경민입니다. 아까 효인봉 교수님도 잠시 말씀해 주셨지만 정말 18학번의 새로운 싹을 저희가 좀 잘 틔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함께 비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제 멘트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디오 스타. 요즘 시청률이 너무 좋은지요. 제가 얼마 전에도 계속해서 재밌게 봤는데요. 박상원 교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동안 입시 준비하느라고 정말 많이 힘들었을 텐데요. TV 본다고 많이, 부모님께 많이 혼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방송 구성자과 혹은 또 이제 영상 전공하는 친구들, 이제 마음껏 TV 보셔도 공부한다고 변명, 돼도 혼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신입생 정말 올 한 해 즐겁게 또 앞으로 4년까지 계속해서 좋은 추억만 되길 기대해봅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만 딱 들으려고 했는데 이번 멘트를 안 들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방송역시 쇼스테 김지현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뇌물 먹은 것 같아요, 제가. 네, 우리 방송의 쇼스타과 학생들의 목소리가 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연이고요. 제가 학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고 학교에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저의 생각이. 저는 방송이 타고나야 된다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죠. 근데 요즘은 교육기관이 너무너무 다양하잖아요. 제가 이 학교에 7년째 지금 근무를 하게 됐는데요. 4년 이상 학생들을 만나면서 졸업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와, 내가 진짜 정말 잘못 생각했구나. 어떤 교육을 받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학생들이 달라지는 문화를 느꼈습니다. 열심히 가르치겠습니다. 열심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네.